안녕하세요. 공유하고 싶은 옆집 약사 정지입니다. 오늘은 면봉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. 지난 11월 6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면봉을 검사했을 때 기준치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면봉 33개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. 그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.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한국소비자원에서 리뷰한 33개의 제품 중에서 6개의 제품이 일반 세균 기준치와 형광 진백제가 기준 이상이 나왔다는 것이 보고가 됐는데요. 어떤 제품에서는 1200배나 세균이 더 많이 보고가 됐어요. 그런데 우리가 시체를 닦을 때 쓰는 포름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면봉에서도 검출됐어요. 근데 그건 다름이 아닌 아이들이 쓰는 면봉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뉴스인데요. 저희가 일반적으로 포름알데하이드의 기준치는 화장실은 4ppm, 기저귀는 20ppm인데 이 면봉은 61ppm이나 나왔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. 앞으로 면봉을 살 때도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고 구입해주세요.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댓글로 어떤 제품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한 알만의 1분 뉴스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